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리라 김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죠? 올렸는데 그때 당시 한 2000몇 년도, 9년도인가 이때에 그 홍대의 하루라고 하는 작업을 해가 들어와서 그걸 찍어서 책에 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당시 찍었던 사진 중에 저한테 의뢰가 온 것은 홍대 하루를 기록해달라 이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타묘라고 하는 그 여성 3인조 그룹, 포크송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는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들이 등장하는 타묘하는 그룹을 취재를 했어요. 섭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사진 할때그 현장에 가서 찍을 수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찍느냐, 타묘라고 하는 그룹을 찍겠다, 언더그라운드 그룹을 찍겠다. 그럼 타묘를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타묘를 설득해야 되죠. 그 설득하는 게 사진가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예, 나도 찍을 수 있겠다. 찍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누구누구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긍정적인 선한 에너지로 이 작품을 발표할 건데, 여러분 좀 출연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잘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친밀해져야 카메라가 가깝게 클로즈업도 가능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토토로지 동어 반복, 아마추어가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동어 반복이거든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진을 보기가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 16장 중에 동호 반복이 되는 사진이 어느 것일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냈었어요. 오늘 그 답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제일 첫 번째 사진은 공연을 어디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뭐, 책의 오픈 페이지 양쪽에 이렇게 양쪽 페이지에 걸쳐서 사진이 실리면 이렇게 실리겠죠. 여기가 중앙선이 되고, 그죠? 여기가 중앙선이 되고,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 그래서 두쪽 페이지에 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 이렇게 이제 흰색, 이렇게 이제 하늘색이나 이런 데 실리든지 아니면 타묘, 뭐 타묘. 그 언더그라운드의 세계를 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 실리지 않겠습니까? 잡지든. 이건 책으로 묶였어요. 사진집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진이 한장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이프지의 첫 장면, 라이프지 창간호의 첫 표지 장면이 댐이었습니다. 댐 사진을 찍었거든요. 댐 사진을 찍은 것이 화이트버그인가 하는 여성 사진가였어요. 그 사진가가 편집자는 현장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장의 전체 사진을 한꼭 보여주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편집자 잘 이해를 하고 편집하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비슷한데, 이것은 독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아, 이런 데서 공연을 하구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바도 있고, 외국인 바텐더도 있고, 뭐 이런 데서 공연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에 가장 용이한 사진 중에 한 장이 이 사진이죠. 기타를 치고 있는 분, 요 분이 계시고, 아가씨가 한분 계시죠? 이분 아가씨. 또, 북을 치는 아가씨가 한분 계시고, 여기에 기타를 들고 있는 아가씨가 한 분. 여기 기타 머리잖아요. 그죠? 헤드 부분. 기타를 치는 아가씨가 있는데, 요 분은 표정이 안 나왔어요. 얼굴이 안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타묘라는 사람이 세 명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걸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사진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 사람의 연주자가 있다. 각각의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아, 이거 아니군요. 한 사람은 북을 치고, 또 이렇게 북치는 사람 이렇게 생기고, 기타 치면서 하는 아가씨, 좀 전에 그 아가씨죠, 그죠? 기타 치면서 술병을 두드리는 아가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이 끝나고 아가씨들, 한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제 옆에 있었는지. 두 사람이 이제 홍대의 밤거리에 야시장을 이렇게 도는 장면이에요. 야시장을 도는 장면.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는 장면.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조금 전에 공연인 거고, 공연에서 야시장을 건너오면서 술집에 와서 한잔하는 거예요. 요 맥스를 들고 있는 요 손이 제 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손일 가능성이 높다. 저도 손을 내밀면서 슈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마치고 다시 2차 포장마차에 가서 한잔하고 어울려서 홍대 바닥에, 홍대에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저녁 인사를 하고. 요게 이제 얼굴이 안 나가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빠이빠이.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자는데 제가 이집 침대에서 잤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 침대에서 잤는가? 이 아가씨도 저를 인정해 주고 저를 믿어주니까 이집 침대에서 잘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다음날 아침 밥을 먹고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아시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진이 토톨로지인가 잘 보십시오. 홍대 야시장을 걸어가는 아가씨와 홍대 야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아가씨가 사실상 겹쳐져 있는 사진입니다. 둘 중에 한 장만 있어도 돼요. 둘 중에 한 장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가씨들이 아직 어린 아가씨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드셨겠죠. 어린 아가씨들이 홍대의 액세서리 매장에서 액세서리를 사고 있다. 거기에 관심이 많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취미, 이 사람들의 특별한 뭐 관심, 이런 걸 드러내잖아요. 홍대를 걸어간다, 홍대의 야시장을 걸어간다고 하다는 이게 훨씬 설득력 있는 사진일 거예요. 그렇죠? 이 사진들은, 아이고, 이 사진들은,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이제 아가씨 공연하는 장소, 공연하는 세 사람의 얼굴, 그다음에 개인의 특징들, 이런 게 드러났다고, 어떻게 연주하고 뭘 연주하고 이런 게 특징이 드러나 있다고 보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요두 장인데, 2689번과 2775번. 그다음에 자기들이 술집에서 놀고 또 2차 포장마차 가고 마치고 빠이빠이 하고 같이 집에 가서 잔다. 이거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아침을 맞아서 힘차게 달린다. 언더그라운드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대성한 작가, 가수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사진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게 토토로지라는 거예요. 아니 위에가 토토로지 아닙니까?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기억 많았는데 잘 보시면 되게 정교하게 전체 상황. 등장하는 세 사람 어떻게 생긴 아가씨들이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 아가씨 요렇고 또 하나 아가씨 요렇고 또 하나 아가씨는 여기 있죠. 그다음에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가씨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 그죠? 그다음에 아가씨 둘이 홍대를 걷고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사고 있는 사진을 선택하고 2689번을 버려야 한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게 심플하게 사진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토톨로지 동호 반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많이 되시기를 바래요. 동호 반복 정말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사진이 두장 있다고 동호 반복이 아니에요. 같은 상황을 거포 설명하는 것들이 동호 반복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두장 중에 한 장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얕잘없이 버리셔야 좋은 편집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 앞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과 그걸 보시.